신개념 힐링 코너 그럴 수 있어. 과연 이들은 무궁무진함을 모조리 털어낼 수 있을까? 오늘도 나오셔서요. 계속 윤영미, 윤영미, 영미 이렇게 하셨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호칭을 처음에 그냥 영미야, 영미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그게 참 낯설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게 문화가 집마다 다른데 지금도 저희 엄마는 우리 남편한테 존댓말을 써요. 상서방 이리 오세요. 식사하세요. 저희 10살 많은 언니도 저희 남편한테 존댓말을 해요. 상서방 그랬어요. 뭐 잘 있어요. 건강해요. 이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결혼하니까 형님이 저한테 영미야 영미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저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었어요. 그랬구나.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존칭을 써줬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럴 수 있어. 네가 너무 좋고 그냥 정말 예쁘고 너무 좋은 그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고 우리 또 올케로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정말 다정하게 친척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잖아.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다정하게 해주고 또 잘하는데 우리 친척들한테는 좀 이렇게 낯설어하는 게 아직까지도 다들 우리 친척들은 네가 이제 아나운서고 그러니까 제가 좀 나와서 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렇게 친척들하고 막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왕래가 있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낯설었고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꺼번에.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났어요.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럴 수 있어요.